이제 정말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페인터에서 간단 그 쓰여야 알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인터가 됐던 포토샵이 됐던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페인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하는 것을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림 실력을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표현을 뭐 물리적 드로잉 매체들을 디지털화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 요점은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포토샵이 됐든 페인터가 됐든 이번 수업을,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익혔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 훨씬 쉬울 거예요. 이제 2학년이나 2학기 때 배울 클립 스튜디오라든지 뭐그외 드로잉 툴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로 해서 포토샵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도서관을 이용해서 다른 툴들에 대한 책을 한번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페인터나 포토샵에 대한 책들을 한번 빌려서 보기도 하고 하면, 전에 봤을 때 모르던 부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방학을 이용해서 모든 작업들을 한번 페인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차시는 간단하게 마스크, 마지막으로 놓치고 들어간 마스크 작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잘 그렸죠?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마치 마스크 위에 에어브러쉬를 뿌린 것처럼 하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원하는 이미지들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이게 베이스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쵸? 그리고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얘는 이쪽에 조그맣게 열어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주 쓰니까. 이거 컨트롤은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되겠죠, 언제든지. 그쵸? 아이고, 아까 키큰 10cm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위에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는 뭐 갈색, 어떤 원하는 톤을 하나 부어 봅시다. 마스크 작업을 위해서 한번 부어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를 지금 부어준 형태를 약간 반투명해서 하게 해서 밑에 그림을 볼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뚫어줄 텐데, 간단해요. 그거는 이렇게 포토샵이 비슷하죠? 마스크를 만들어주면 돼요. 요걸 선택하면 밑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한 거고, 마스크를 선택하면 요 마스크를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지워줄 수 있는 캘리브레이터 툴을 이용해서
드로잉값 지워줘서 마스크에 방금 만들어준 형태를 제외하고 칠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건 브러쉬를 칠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 퀵마스크 모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에 치자면 퀵마스크 모드 같은 거죠.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지워주는 거죠. 지금 마스크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종이를 놓고 마치 그쵸? 뚫어주는 것, 가위를 지금 잘라내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뚫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 톤을 잘못 넣었네. 이렇게 팍팍 진한 색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지 마스크가 뻥 뚫리겠죠? 일이 더 많아졌네요. 뭐. 빨리 돌려야 되겠다, 강좌에서는, 그쵸? 그리고 페인트 버킷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쵸? 또 브러쉬로 마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스크가 뻥 뚫리겠네요, 그쵸? 마감을 해줬다는 설정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겠죠? 여기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파란 부분을 지워줘 버려야 되겠죠. 파란 부분을 컨트롤 A에서 딜리트를 해버립니다. 그럼 지금 백그라운드도 하나 더 만들죠. New Layer에서 이 밑에 하얀색을 부을까요? 뭐 이럴 필요 없이 이 캠퍼스에 있는 드로잉도 컨트롤 A에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스크만 남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에어브러쉬로 해서 쑥 부어볼까요? 에어브러쉬 중에 뭐 브로드 휠 에어브러쉬가 괜찮겠네요. 이걸로 빨간 고양이를 만들어 볼까요?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치 종이를 오린 것 같은 효과가 날 거예요. 그쵸? 마감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스크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종이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뭐 마지막 작업은 이게 마스크를 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서 했지만, 뭐 노파심에서 얘기해 주면 이것도 나중에 편집을 한다든지 문자를 낸다든지 색 보정을 한다든지, 사실 여기서도 그런 작업을 할수 있지만 그런 기능이 더 확실한 건 앞서 시간에 배웠던 포토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당히 느리네요. 여기서 어느 정도 작업이, 드로잉 작업이 끝났으면 RIF뿐만 아니라 PSD로도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PSD로 저장을 해주면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같이 와 있죠? 그렇죠?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나중에 후반 작업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작업이 우스운 모양이 됐는데,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건이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지만 포토샵이나 페인터에 거의 첫발을 디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파서 하고 많이 써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도 있고, 지금 이 강의를 한 선생님도 항상 그 우리 강의실 근처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면 물어보고, 항상 강좌 맨 앞에 있는 이메일 주소 있죠? 그쪽으로 모르는 부분이나 더 파헤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마지막 발표 과제 준비 잘 해주시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